안녕하세요. 군제 스토리 예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명자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물론 명자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런데 혹시 그 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두 명 다 구덩이다 빠진다 그러잖아요.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틀린 정보를 말씀을 드리면은 또 제 말을 다 믿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거고. 참 명자계에 그래도 저 이력 있고 재명이 있는 분을 제가 찾아왔어요. 그 명자협회 이제 부회장님으로서 지금은 그 코로나 때문에 전시를 많이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코로나 위기가 끝나면은 많은 전시회 활동을 하면서 많이 활동을 한 분이에요. 자, 표임회님 인사 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표임회님으로서 참 이 저 제가 이제 왜 이분을 제가 존경하냐면은 옛날 카페 생활하면서도 참 너무나도 좋은 작품을 올려주시고. 또 카페 회원들을 위해서 그 배양 기록도 올려주시고 너무나도 이제 좋은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좀 좋은 말씀 좀 많이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제 명자에 대해서는요 전문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최고 같아요.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명자협회에 그 기술위원님이나 그 좋은 기술들을 공유하시는 이런 정보들을 제가 뭐 미력 하나만 한번 소개를 해드린 자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명자를 키울 때 진짜 주의해야 할 점과 명자를 잘 기르는 점을 오늘은 1편으로 간단하게 내가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기후가 달 때마다 제가 여기 찾아와서 포이머님한테 그 양해를 구하고 도움을 청해서 명자에 대한 것들도 많이 올려드리고 또 이제 명자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명자협회 전시회를 한다 하면은 이제 거기마다 쫓아다니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요 여기에 하우스에 있는 명자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우리 강사님께서 명자를 어떻게 기르면 좋은가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이게 이 포유매님 하우스가 약 한 120평 되는 하우스에 거의 명자가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명자들이 왜 어떤 분들이 여름에는 막같이 막 산발을 해가지고 그 뭐라고 말하지 명자를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오늘 제가 이제 포유매님한테 여름에도 이게 명자 손질하는 방법과 꽃눈들을 잘 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기술적인 것들 한번 제가 물어보면서 문답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 나무 소개는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이것도 이거 뭔 나무예요? 또 명자인데요. 예. 얘들은 이 꽃은 예. 그 우리가 저 꽃이 한 11월부터 그 4월까지 계속 네. 지속적으로 피는 나무고요. 네. 이게 이제 약간 변이종이지만 거의 뭐 그 하여튼 대표적인 우리나라 명자 토종 명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뿌리에서 지금 올라와 가지고 이게 뭐 불안병이 온 거예요. 왜 그래요? 요거는 탄 게 지금 아마 그 이 나무를 캘 때 이런 것 같은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불안병 아니군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도 네, 더 이상 진전되지 않으면 안정화됐다고 자, 이렇게 진짜 이 명자들이 많아요. 자,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자, 온갖 다 명자. 진짜 우리나라에 좋은 명자는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유. 전문가들 많이 계시고 예. 또 좋은 명자들 많이 있는데 그래도 수도권에는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입니다. 네, 여기가 지금 주소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죽전역에서 가까운 건가요? 보정역에서 가까운 건가요? 구성역 뒤편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용인시 구성역 뒤편에 이렇게 120평에 되는 하우스에서 명자만 이렇게 키우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우리 표유님한테 제가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은 제가 오늘 이게 찍은 사진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부회장님께서 올 봄에 찍어둔 사진을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셨기에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게 넣게 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동양금 같기도 하네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이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 토종 명자 같아요. 뭐 정확한 이름은 또 표인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 이것도 아마 이 토종 명자 같은데 명자 종류가 하도 많기에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진으로나마 이렇게
감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명자 하나를 놓고서 이제 코인님한테 저도 궁금하고 우리 구독자분도 궁금해하시는 것들 제가 여쭤볼게요. 저기 지금 우리 명자를 키우다 보면요, 명자가 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일로 걱정하는 게 군두암인데, 막 군두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또 명자나무는 몇월 달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야 돼요? 사실 명자가 굉장히 약하고 병이 많은 나무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뭐 장미과의 특성이 군두암이 일단 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군두암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들은 제일 무서운 게 군두암인데. 사실 뭐 군두암이 설사 발견이 되더라도 잘라내고 아마 분갈이 시기를 8월 말 9월 초 순으로 잡으면 아, 8월 말에서 9월 9월 초. 초로 예 잡으시면 군두암은 최소화할 수가 있고, 거기에 저희가 이제 이 스트렙토마이신 계열의 스트렙토마이신 마이신 계열. 계열의 농약을 물에 타서 뿌리를 담갔다가 담갔다가 이거를 심으시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설사 발견이 된다 치더라도 그 부분을 잘라내고 심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는 이게 스트레토마이신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썼었는데, 이거 근데 어디서 구하나요? 농약병이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아, 있고요. 예, 구하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동물약이긴 한데, 개들 쫄다는 약인데 같은 계열로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얘를 비율을 물의 비율을 몇대 몇으로? 제약마다 약마다 비율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약병을 좀 참조하셔서 하고요. 농약관 가서 물어봐야 되겠군요. 그러면은 약다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갈이 할때이 배율대로 희석을 해서 거의 뿌리에 좀 담궈 놨다가 침지했다가 심으시면 큰 이제 문제가 물로 없습니다. 좀 희석해서 씻어야 되나요? 아, 여러분 이제 잘 알아들으셨죠? 이렇게 스트렙토마이신 계열 이거를 이렇게 물에 배율, 그러니까 농약방에서 권유하는 배율대로 희석을 해서 거기다 얼마 동안 담궈 놨다고 해야 됩니까?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0분에서 한두 시간까지 담궈놓습니다. 30분에 한두 시간. 그리고 또 이제 또 제가 굉장히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명자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막 이런 데막 군두암, 이거는 군두암이 없잖아요. 아니, 불안병. 불안병은 거의 뭐 치명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불안병 같은 경우에 왜 불안병이 걸리고, 불안병을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불안병이라는 게 명자로서 진짜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 바지에 상체기를 낳거나 특히 철사를 오래 걸어놓고 풀지 않았을 때도 발생이 하고요. 나무가 또 세력이 떨어졌을 때또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일단 나무 세력을 올려줘야 되고, 상처가 있으면 반드시 상처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아, 그럼 상처 기운나루나 그런 걸로 치유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약품이 따로 있어요? 키우나나 이걸로 상처의 접촉 부위를 막아주는 거죠. 균하고 접촉 부위를. 접촉 기회를. 그걸 막아주는 거고, 그리고 나무 세력이 높아져야 사실은 그런 병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세력이 좀 좋아야 이 병이 안 그렇죠. 걸린다는 얘기죠. 세력이 좋아지고 아예 균하고 접혈 기회를 갖다가 키우나루나 이걸로 해서 차단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미 왜 불안병이 걸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치유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볼때 파내고, 그 상처의 부위를 파내고, 저희가 이런 약들을 원액을 발라주긴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오소화진이거든요. 예우소화진. 예전에도 제가 계속 우리 포유맨이 귀찮게 썼잖아요. 뭐 맨날 문자로 약뭘 써야 되냐 막 맨날 물어보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찍어버리니까 이제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말고도 여러 제품이 있는데, 불안병 약들을 상처를 다 도려내고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나무의 상당 부분에 파내고 한다면 나무의 수형 자체가 못 쓰게 되는 그렇죠. 경우가 생깁니다. 망가지죠. 그래서 사실 저희도 불안병은 정말 명자로서는 가장 힘든 치명적이죠. 치명적인 그러니까 병입니다. 명자를 좀 건강하게 키우고 철사가 감았을 때 파먹지 않게끔 그러면 풀고 하는 게그 그렇죠. 불안병 예방책이군요. 건강을 철저한 키우는 게. 치유와 또그 관리인데, 결국은 이제 이게
철사를 감아서 오래 내비두면 네, 상처가 예. 생기거든요. 아. 그리고 나무가 건강하면 상당 부분 커버는 됩니다. 예예예. 예, 예. 아 제가 자꾸 보이맨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계속 카페 옛날 생활할 때도 알고 있어가지고 부회장님이라 그래야 되는데 저게 또 이게 명자가요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물을 좋아하잖아요. 여름에 명자를 키우다 보면 이게 막 그냥 그 여름에는 막 잎이 막 노래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물 관리는 또 어떻게 하는 게 명자를 키우는데 잘 키울 수가 있는지 좀 그것도 좀 한번 설명 좀 해줘요. 명자가 물을 참 좋아하는 식물이고요. 예, 예, 굉장히 건강한 또 추위나 이런 건강한 나무인데. 아 추위에도 강하다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명자가 장수매나 명자가 한 네. 6월 한 중순쯤 되면 잎이 네. 노래지면서 떨구게 됩니다. 예, 예, 예. 이게 비일비래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그해 농사가 망친다고 봐야 되는 거고. 아. 근데 네. 저희가 하우스에서 네, 네. 뭐 최근에 햇볕이 좋을 때 같은 경우는 네. 물 주고서 2시간만 지나면 네. 물을 다 증산을 발산을 해버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나무 건강 상태에 따라서 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물에 대해서 특히 겉표면이 그러니까 속에는 분명히 젖어 있는 게 보이는데 겉표면이 네. 말라가는 게 보인다 그러면 네. 사실은 물을 주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을 주셔야 됩니다. 아, 겉표면만 말랐을 때도 예, 예, 예. 그 정도로 명자가 물을 명자가 물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네, 예, 예. 물을 그래서 한다는 얘기네. 특히 이제 소품의 장수매나 명자 네,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우리가 아침에 물 한 번 주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물 풀로 주고 점심에도 풀로 줍니다. 네. 그러니까 오후 2시쯤에 풀로 주고 그리고 새간새간 나무가 또 취약한 물에 취약한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첨가루 주고 저녁에 엽수를 안 줍니다. 네, 예, 예. 하루에 물을 세 번씩 주거든요. 네, 예, 예, 예. 그렇게 해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네. 개 중에 나무가 네. 이렇게 노랗게 되면 네. 반 그늘이나 그늘로 좀 옮겨주셔서 나무가 아, 회복하면 그때 다시 이렇게 해야 되고요. 약간 차광막 밑에 네. 왔다 갔다 그렇게 해야 잎이 노라지. 이 나무들 이제 부회장님 나무 보니까 네. 명자 잎들이 다 이렇게 지금 건강해요. 네. 그래서 아 그런 저기가 있구나. 아 예 이게 명자는 물 관리. 아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만 제가 또 더 여쭤볼게요. 네. 이 명자는 이제 여름에 그냥 이렇게 또 뭐야 키우는데 장가지 받기가 힘들거든요. 아, 그럼 굉장히 물론 뭐 기술적인 건 분재훈 원장님들이 안 가르쳐줘요. 이거 장가지 받는 거 진짜 명자 장가지 받기 힘들거든요. 안 가르쳐준 게 내가 부탁을 하는데 딱 조금만 가르쳐주셔. 그 명자 장가지 받는 거 네? 안에, 안에 네. 가지를 보시면 네. 우리가 명자 가지를 보면 끝에 가지가 생겨요. 네, 아 그렇죠. 꼬끝에만 생겨. 네, 예, 예, 간이 맞아요. 길다 보니까 사실은 예. 내내 잘라내면 가지는 없는 겁니다. 네, 그렇죠. 없어져. 네, 그리고 가지를 짧게 잘라도 네. 가지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네,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가지를 그렇고. 만들고 싶어도 장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네. 우리가 새 가지가 시작을 새로 나면 네. 한 10cm가 자랐을 때 네. 이런 핀잎 부분이 있습니다. 아 여기 통잎, 통잎. 네, 예, 예. 이 통잎을 네. 하나 두 개, 가지를 갖고 싶은 위치에서 두 개를 네. 따줍니다. 통잎을 나오는 거를 네, 두 개만 따줍니다. 아 이렇게 통잎을 네, 그렇죠. 이렇게 따줍니다. 따주고 그렇게 하고 이 가지가 10cm 정도 될 때는 말랑말랑하거든요. 네, 예, 예. 네, 이게 한 19일, 20일 정도 지나면 가지가 딱딱해져요. 아, 이게 높은 게 어느 정도 그 목질화가 된다는 얘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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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때 요 부분, 예. 요 부분, 요 부분을 전질이 해주면. 아, 잎을 이렇게 잘라버리라는 얘기죠? 네, 단에 이제 잎자르기를 하는 거죠. 네, 잎자르기를 한다는 얘기죠. 잎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네, 네. 이 나무의 건강 상태가 좋으면 반드시 두 개가 나옵니다. 예, 예. 근데 전 정도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가지가 굳었을 때 네. 여기를 자르고 예.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잘라줘요. 예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이제 그 소사나무나 다른 것들 말씀을 드릴 때도 많은 욕심을 이제 버리라 그러잖아요. 많이 남겨버리면 이렇게 눈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이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표현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에 있는 입에 그 이걸 통잎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를 잘라주고 한 보름 정도 있어야 된다고요? 한 2주 정도 지나면 아, 가지가 딱딱해지면서 그때 이제 단엽을 하는 거죠. 네, 단엽. 잎을 잘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와 이런 데서 이제 눈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이 예. 그러니까 이엽에서 다 예. 가지가 새로 나와서.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은
부회님께서 다 이렇게 그 통립을 제거해 놨네요. 예, 지금. 그래서 새로 네. 바가지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네, 예, 예, 예. 아, 그래서 명자 장가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아, 이게 예, 여름에 예. 네, 가지를 네.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 네. 여기가 이제 6월 초, 5월 말에서 6월 초가 되면 더 이상 단염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속을 봐도 어? 가지가 텅텅 벼버리는 네. 속까지 햇볕이 들어가게 만들어놨죠. 아,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이, 물론 여기는 턱잎이 내비뒀지만 여기는 턱잎을 땄고요. 따서 햇빛이 잘 들어가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이에 잎들이 많이 나옵니다. 단잎들이. 네네. 필요한 잎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네. 싹 깨끗하게 정리는 따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예. 항상 보시면 턱까지 다 햇빛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러거든요. 유튜브 방송하면서 이 분재나 모든 나무는 햇볕과의 전쟁이라고 맨날 차를 강조하는 건데 역시 그 부회장님께서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여름을 넘어가려면 네. 햇볕이 속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 저 안에까지 이제 햇볕이 충분히 통풍도 잘 되고 그렇죠. 햇볕도 잘 들어가게끔 턱잎을 다 이런 이러한 턱잎도 이렇게 다 따주어서 이 옆만 따주고 여기에 피어있는 잎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만 네, 싹 발라주면 네. 사실 여기 위에는 턱잎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위에는 네. 햇빛하고 큰 상관이 없으니까 네, 네. 아,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은 이제 기초적인 것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 명자를 키우다 보면요 그냥 막 쭉쭉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또 그 더 이상 도장 안 되게끔 하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네. 그 사실 꽃이 피는 시기는 네. 그 이제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네. 그 사실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가지에 더 이상 이렇게 뭐 잎딱이라든가 가지를 자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새잎이 나오면 이게 길게 되면 햇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끝에 네. 같은 게 저희 같은 경우 잘라줍니다. 끝에 부분만 흉짓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따줍니다. 네, 그러면 꽃이 오는 거하고는 큰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방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햇빛 차단도 안 되는 거죠. 차단도 예. 빛 차단하는 것도 얘기를 방지하고 네네. 끝이 끝에 이렇게 올라오는 순들만 이렇게 따주라는 얘기죠. 중간에서 이렇게 전정을 하지 말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도가 되는 게 뭐냐면 네. 뭐 굳이 이 정도까지 남길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이선에서 네. 잘라주는 분들 계세요. 근데 아. 저희도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예, 예. 어느 정도 수영도 여름에 수영도 좀 이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예, 바싹 자르면 꽃눈이 예. 안 생기니까. 바싹 자르면. 어느 정도는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보는 예. 것도 시도를 좀 하고 있어요. 꽃눈이 잎눈으로 바뀌는 걸 방지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은요, 이 명자 이 전정하는 시기는 어느 때가 제일 좋습니까? 저희가 볼 때 화후에 전정을 하고요. 화후에 이제 꽃눈이. 예, 화후에 예, 전정을 예. 하고, 네. 잎딱이라면 당연히 전정을 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 6월 초부터는 전정하지 않습니다. 6월 초부터는 네, 그런데 네, 네. 첫눈이 와서 저희가 전정을 하는데 뭐 개중에는 좀 일찍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만약에 날씨 기후 상태나 네. 기후 환경이 좋아져서 새잎이 나오면 네. 사실 또 꽃이 안 피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희는 첫눈이 나왔을 때 첫눈 왔을 때 첫눈 왔을 때 12월 달이나 뭐 그 정도에 네, 그 차입니다, 저희는. 전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안전 차까지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완전 모양을 잡아서 다 전정을 해버리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꽃이 왔을 때. 네. 한 번 더 입장하게 또 전정. 아, 근데 꽃이 왔을 때도. 네. 왜냐면 이제 예, 예.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작품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전시 축품 해야 되니까. 이거는 꽃이 11월 달에 보면 꽃이 어떻게 올지 정확히 네, 모르거든요. 예, 예. 참,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시작 전에 이제 부회장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명자의 종류도 참 많잖아요. 네. 그러면. 뭐 수백 가지가 된다면서요? 한 300가지 정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네. 기존에 재래종 명자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일월성, 네. 뭐 중양금 네. 이렇게 뭐 서너 가지를 얘기하지만 예, 예. 실제 그 한 300여 가지 되는데 정말 이쁜 예. 꽃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뭐 저희 집에 한번 그 꽃 필 때 오시면 네, 네. 꽃을 좀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관람료 전혀 이렇게, 없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또 취미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포이님께서 이렇게 취미로 하시지만은 나중에 정식적으로 분점 오픈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다시 와서 한번 정식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말쯤 오시면 예, 언제든지 꽃을 예, 예, 보여드릴 예,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오늘은 여기 이제 소유매님 하우스에 와서 명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위기가 극복이 되고 명자협회에서 전시회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항상 그 전시회마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또 우리 부회장님이나 또 명자협회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에게 감수를 해달라 해서 각 나무마다 설명을 해가면서 이제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거를 약속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그 명자를 기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 포인님과 저희 같이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